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차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모바일 게임 차트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서 9월 셋째 주의 모바일 게임 순위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주차 매출 순위를 보면 저번 주에 비해 변동사항이 꽤나 보입니다. 먼저 구글 차트 2위에 나이트크로우가 3위로 밀리고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차트도 나이트크로우가 3위로 밀리고 2위에 오딘이 올라오는 등의 변동이 있고요. 나머지 순위는 저번 주에 비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구글 매출 순위 차트를 보고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위는 데블엠이 차지했습니다. 다크판타지 MMORPG 데블엠은 신규 이벤트 푸른바다 어드벤처로 새로운 보스와 경쟁, 탈것, 체험 등의 이벤트를 진행 예정이며 천연뽑기 이벤트로 신규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점이 매출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위는 아키에이지 워입니다. 지난 매출 순위 4위였던 아키에이지 워가 9위로 하락했네요. 자, 저번 업데이트로 새롭게 공원도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필드 지역에서 공원도 옵션을 통한 전투력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총사 직업의 육성 편의를 위한 희귀 장비 기념 상자 지원 등의 살펴볼 점들이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8위는 리니지2 M입니다. 저번주 6위에서 8위로 랭킹이 하락한 점을 볼 수 있네요. 9월 13일 기준으로 리니지2 M은 크로니클 구원회장 직결 아덴 대침공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서버끼리 1대1로 매칭돼 경쟁을 하는 서버 침공전과 매직 캐논 클래스 리뉴얼, 신규 초월, 신화, 아가시움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7위는 피파 모바일입니다. 피파 모바일이 9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하는 웰컴 초이스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총 4주차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러가지 선수 카드팩과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주차별 미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심히 피파 모바일을 즐기셔야 좋은 보상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6위는 리니지 W입니다. 매출 순위 중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는 리니지 W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9월 13일에 진행될 요정 리부트 업데이트 소식을 공지했었는데요. 다양한 스킬 밸런스 조정과 신규 스킬 추가 등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안타라스 토벌 이벤트에 관한 소식도 있는데요. 여러 유저들이 안타라스 토벌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2페이지까지 성공시키지는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치만 토벌전을 통해 많은 신규 복귀 유저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자, 5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매출 순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RS는 50일 기념 이벤트와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50일 기념 특별 출석부를 통해 다양한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시길 추천드리며 레이드 콘텐츠의 개편으로 같은 서버 내에서 매칭되던 레이드 시스템이 전체 서버 매칭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같은 월드끼리 소속되어서 레이드 경쟁을 하며 재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4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이번 주 4위에 등극한 오딘은 신규 인게임 이벤트로 800일 기념 14일 출석 이벤트와 기념 증표 교환 핫타임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저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덩달아 유저수와 매출 순위까지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위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매주 2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던 나이트크로우가 처음으로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에 선정되는 등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9월 9일 신규 서버 엘리기오가 오픈되며 신규 계정으로 시작하는 유저들에게 다양한 고급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타 유저와 협력해 보스를 공략하는 보스 토벌전이 추가되는 등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세븐나이츠 키우기입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 저도 한번 접해봤던 게임인데요. 굉장히 쉽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넷마블에서 9월 6일 새롭게 출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 모두 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특히나 양대마켓 인기순위 1위 기념으로 1777 뽑기와 1만 루비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하며 방치형 LPG 계획 1위를 탈환했습니다. 자, 1위는 리니지 M이 차지했습니다. 리니지 M의 신규 소식으로는 투사 클래스와 군주 클래스의 리부트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9월 20일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며 드래곤인 용의 진노 사전 예약 등의 이벤트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은 캐주얼하게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 순위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라그나돌입니다. 9월 7일 오픈한 신규 수집형 RPG 게임 라그나돌은 한국 서버 오픈 전 이미 일본에서 선 출시된 게임으로 고퀄리티 일러스트와 게임성으로 유저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런칭 기념 UR 등급 확정 캐릭터 뽑기권과 다양한 보상 등을 지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찍먹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4위는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2023입니다. 공포의 메인 구단과의 콜라보를 진행하며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는 쿠폰을 선물하고 있으며 간만에 나온 신작 모바일 야구 게임으로 신규 유저들이 많이 몰리며 인기순위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3위는 고양이와 스프가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21년 7월 31일에 출시했던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인데요. 숲속에 사는 고양이들을 통해 스프와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팔며 생활하는 게임으로 내가 직접 매니저가 되어 여러 요소들을 관리해주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가구와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힐링 게임입니다. 서비스 2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 보상과 귀여운 아기 고양이가 등장하며 인기순위 3위까지 올라왔네요. 자, 2위는 콜 오브 드래곤즈입니다. 라이즈 오브 킹덤즈 팀의 신작 게임 콜 오브 드래곤즈는 모바일 SLG 장르로 유승용 배우를 필두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인간, 엘프, 오크의 3개의 종족 중 한 진영을 선택하여 시작되는 건데요. 영토에 건물을 배치하고 구조물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탐색과 전투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1위는 세븐나이츠 키오기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제 저번주에 출시한 게임이 인기차트 1위와 매출순위 2위를 동시에 차지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 광고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치형 RPG로 쉽고 편하게 성장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캐릭터들을 뽑고 덱을 구성하며 즐길거리 또한 많은 편이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9월 셋째 주 매출순위와 인기순위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출순위에도 소소한 변동이 있었고 인기차트는 저번 주와 비교해 모든 게임들이 새롭게 랭킹에 등극하면서 많은 차이점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구글, 애플, 양대마켓 인기순위 1위의 세븐나이츠 키우기의 인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도 궁금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순위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